그 볼펜으로 머리 묶는 사람도 있던데? 8, 7, 6, 5, 4, 3, 2, 1. 그런 작가들이 있었어. 저는 제가 살 빼면 진짜 잘생겨질 줄 알았거든요. 뺐는데 애매한 거야. 반응이 쎄한 거야. 그래서 에이씨 어차피 원빈 안 나올 거면 그냥 살자 이래가지고 막 뭐 좀 맛있게 먹고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5월 13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 DNA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다이어트 시작의 계절을 맞아 준비한 소리 배텐이 낳은 스타 권혁수 씨의 다이어트 비법이었습니다. 원더우먼 페스티벌에서 나온 얘기였고요. 어차피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살 빼봤자 원빈이 되는 게 아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이어트 하지 말자는 얘기였습니다. 권혁수 씨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버닝. 예. 먹을 때도 사람들과 열심히 대화하면서 즐겁게 먹으면 버닝이 된다 그러는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왕 먹을 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는 것보다는 맛있게 먹는 게 낫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제가 전형적인 진짜 맛없게 먹기의 대장이거든요. 예. 일단 우걱우걱 계속 먹는 스타일. 죄의식 느끼면서.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월요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오늘은 김소혜 특집 팽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대신 김소혜 DJ가 진행하는 팽텐이 곧 시작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팽디 연애하나 점점 예뻐지네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 해 좋아 지금 뭐 맞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배텐의 녹음 일정을 카카오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들으실 수 있고요.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피자 알볼로, 패스트캠프, 난닝구닷컴,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콜, 원할머니 보쌈, 메리케이 코리아, 5588-5588 대리운전, 체리씨, 포스코건설, 라운건설 주식회사, 미래에셋 대우,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팽나무서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맛있네. 이렇게 하는 건가? 응? 아나운서들? 아나운서들? 이렇게 하진 않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진 않고 보통 이제 옆으로 돌 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여기 누가 출연했을 때. 네, 꼴입니다. 근데 그거를 캐스터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시차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아침 7시엔 일어나야 하루가 상쾌하고 누군가는 새벽 5시에 잠을 자야만 하루를 알차게 보낸 것 같은 사람 생활마다의 시차요. 아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마다 각자의 시차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아침 7시엔 일어나야 하루가 상쾌하고 누군가는 새벽 5시에 잠을 자야만 하루를 알차게 보낸 것 같은 사람마다의 생활 시차요. 각자 제일 편한 시간을 다 다르지만 일요일 밤 10시엔 모두 라디오를 들으며 한창 끼어있을 시간 맞죠?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소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팽디. 자 오늘 아주 딕션도 좋고 에너지도 넘치고 호잇. 네 좋습니다. 아주. 자 팽디에게 이런 문자가 왔는데 네. 1025님 혹시 팽디는 길거리에서 팽디 아는 척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팽디를 우연히 본 적 있는데 방해될까봐 그냥 모른 척 지나친 적 있어요. 근데 거의 그냥 보시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네. 그냥 어? 뭐 누구다 하는 얘기를 하시거나 거의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이렇게
막 알아봐 주시고 막 그러는 거 다 좋아요.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래요? 네. 하긴 뭐 행디 팬들이 다 워낙 이뻐하시니까요. 네. 네. 아, 저를 알아보는 분들은 보통 약간 애매한 반응을 합니다. 아. 이렇게 의심이 많고 무릎 꿇고 팽디를 경배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성재형은 피해야지라고 하신 분 있고 제 친구 중에 네. 베라버니 진짜 팬이 있다고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네네. 정말 팬이래요 정말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여자 네 그래서 아 정말 이상형이라고 이상형이라고요? 네 근데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면서 얘기가 흘러갔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어떤 분인가요? 제 취향은 정상? 정상적인 취향? 네, 정상적인 취향이겠죠. 별로 네.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네. 아, 배송제 입꼬리 올라간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제가 정말 멋있는 분이라고 또 탁 얘기했죠. 탁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제가 그것도 자랑했어요. 문자, 뭘요? 서로 문자한 것도 자랑했어요. 아, 문자요? 네. 봐선 안 된 내용도 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누구죠? 자, 보통 신경 안 쓰는 척, 핸드폰 하는 척 하면서 땡톡으로, 에, 여기 소외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 네. 그래요. 그래요? 소외가 노인 공경 잘하는구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팽디는 언제나 팬들에게, 또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아주 밝게 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고요. 네. 팬들과 암호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면 팽텐 청취자구나 할 수 있는. 아, 이게 팽텐으로는 암호가 없네요. 근데 제가 저번에 예전에 막 팬미팅 막 이런 거 했을 때, 팬사인회 했을 때 막 윙크 뭐 하면은 아니다. 뭐 윙크 하면은 나의 팬인 거다. 이것도 있었고 A형이에요. 제 팬이 A형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V를 해요. 그러면 그 팬이 이렇게 짝대기를 그으면 우린 A형 팬과 그거인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B형들은요? B형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A형이기 때문에. 누구냐? 이게 딱이라고 사인을. 아, 좋아요. 아니면 옆에서 조용히 메리미를 부르라고 질문도 있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 팽디의 야자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애정어린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일침이라고 일을 한 거예요? 네. 네. 일침을 통해서 정신 차렷! 하고 싶으신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리는 코너인데요.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이고 나를 속썩이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쏴달라는 신청도 좋습니다.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자, 소개해주실까요? 네. 조창욱님, 19 조창욱입니다. 배텐에 푹 빠져서 매일 챙겨 듣는데 왠지 부끄러워서 배텐 듣는 걸 자꾸 숨기게 됩니다. 팽디, 배텐 듣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왜 부끄럽죠? 이거 듣는 게? 아, 일요일 것만 들으면 사실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데 일요일, 화요일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데 말이죠. 아, 수요일, 뭐 네. 이런 경우, 금요일, 월요일 이럴 때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네. 그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그 남편분께서 그걸 뭐 무슨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너무 이상하더래요. 네. 근데 무슨 농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코너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배성재 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배텐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근데 남편분께서는 네. 엄청 좋아하시는 야, 이거 완전 재밌어 하고 계속 들었대요. 아. 네. 그렇게 너무 이상한 라디오로 얘기했네? 내가 출연하고 있었던 거. 얘기했습니까? 아니, 안 했습니까? 아, 배송제 10이요? 네.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요? 그래서 네, 저한테 얘기해주신 거예요. 농구 얘기한 건 뭐죠? 무슨 더덕... 농구 얘기 했다고. 슬램덩크인가? 슬램덩크 얘기했다 했나? 슬램덩크. 네. 아, 그러면 월요일 코너도 맞습니다. 네. 아, 그래 나름대로 레전드 편이었었고요. 네. 예. 결론, 남자들만 들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느 분과 한 거예요? 정용국 씨, 아, 예, 그때 네. 고창집 사장 아. 분이었습니다. 아 채팅창에 그 정도는 부끄러울만하다고 질문 있고 그래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듣는 분들은 좀
샤이 베텐층들이 많죠. 샤이 베텐층? 네네. 네. 자, 조창욱님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일침 내려주십시오. 팽디의 일침! 창욱아,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잠깐만. 아, 일요일은 안 부끄럽고 나머지는 부끄러울 수 있다라고 지금 인정한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알겠어요. 네, 매일 챙겨 들으니까. 네네. 자, 5115님 거. 네. 서울에 상경한 27 펭귄입니다. 목표 분야는 이과 분야였는데 전 뷰티 분야로 뷰티 분야로 생각하지 못한 데 취업됐어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 일이나 잘하라고 일침 날려. 아, 손가락으로 그으면서 읽는 거 정말 정겹네요. 네. 아, 예전에 저희 할머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 읽으실 때부터 이렇게 읽었었는데 틀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요. 네. 자, 이게 생각했던 것과 미래는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네. 꿈이라는 게 워낙 어렸을 때는 저게 모습으로만 멋있어 보였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는 또 현실과 전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름은 모르겠고 네. 1호로 할까요? 1호? 네, 1호야. 네. 어. 자, 27살인데요. 한참 오빠입니다만. 네. 자, 1침! 1호야, 문과 이과 따지지 말고 열심히나 해. 틀린 말은 아니네요. 예. 아무튼 뷰티 분야로 화이팅! 생각해보니까 뷰티 분야라서 언니일 수도 있겠네요. 아, 네. 언니.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과 쪽 말고도 뷰티 쪽이 오히려 더 21세기에는 잘 먹힐 수도 있어요. 네. 힘내시고. 조예웅님 거 가볼까요? 네. 돈 빌릴 때는 세상 불쌍한 척하던 노진수. 전화 왜 안 받죠? 팽디가 노진수에게 일침 날려주세요. 하, 진짜 나쁜 사람이다. 노진수? 네. 네. 떼인 돈 받아 달라고 팽디에게 얘기한 거죠? 네.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으로 채무를 지금 정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 팽화머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거랑 좀 업종이 다르지 않나요? 자, 실명 공개 된 거죠, 지금? 네, 노진수님. 네, 그야말로 이 공개 처형 장르입니다. 네. 자, 진수에게 팽디의 일침. 하, 진수야, 너 정말 양심이 막 날라다니는구나. 자, 이 노진수 씨가 만약에 이걸 듣는다면, 뭐, 방법이 없죠, 이죠? 네, 이거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세상 불쌍한 척 했다는 것은 뭔가 급하게 빌린 건데, 플라잉 양심 저격입니다. 네. 자, 양심, 내가 날아다녀? 라고 하시고, 진수는 돈을 얻고 양심을 잃었습니다. 라고. 진짜 나쁜 거예요. 네. 자, 양심 세계일 줄 알고. 이게 그렇게 웃깁니까? 이런 취향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인싸들이 좋아하는 거군요. 아, 인싸 아닌데. 네. 나도 양심 날려보내게 돈 좀 달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쿠. 양심의 무게는 7g. 네. 아싸들의 특징이, 4절까지 가요. 제가 그렇습니다. 아, 너무 네. 웃기다. 자, 그러면 7720님 거 가볼까요? 시험 기간 때 일인데요. 배랑 등이 너무 아파서 약을 먹어도 너무 아파서 집에 와서 쉬는데 아빠가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공부하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막 났어요. 아버지께 일침 날려주세요. 유유. 속상하겠다. 배랑 등이 너무 아프다는 건 긴장을 많이 했다는 걸까요? 시험 기간이 됐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픈 분들, 속이 불편해지신 분들도 있고 예. 등까지 아플 정도면 진짜 많이 좀 힘드셨던 것 같은데. 네. 아, 마음을 몰라준 아빠라고 하신 분입니다. 아, 아버지께 일침을. 아버지께 일침이니까 드립 조심해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자, 가정의 달입니다. 팽디의 일침. 아버지, 좀만 딸 좀 배려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너무 비굴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도?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세요. 네. 예.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하시고. 팽디 몸 많이 사렸습니다, 오늘. 네. 예. 적절했습니다. 네. 탈룰라급 전환이었다고 하시고. 병 주고 약 주고 보소.
팽디의 수지침급이라고. 이거는 너무 약하다요. 아 진짜요? 네. 아 정말 너무해. 네. 이 정도면 너무 착한 일침이라고. 알겠어요. 자, 곽하늘님 거 볼까요? 네. 앞집 아저씨가 야밤에 삼겹살을 먹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배고파요. 일침 날려주세요. 배고픈 원룸 자취생입니다. 하, 정말 나빴다. 원룸 자취생인데 앞집 아저씨가 먹는다는 건 거의 이제 또 원룸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네. 아저씨분도. 네. 아저씨 분은 좀 이상하네요. 아저씨도. 네. 삼겹살 냄새가 엄청 퍼지겠네요. 그러니까. 원룸촌이니까. 네. 층간 내음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아니라 층간 내음. 그렇군요. 아, 채팅창에 친해지면 되지 않냐고. 얻어먹으면 된다고. 어차피 원룸이니까. 아니, 뭐, 누구랑 데이트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소희 씨는 어떻게, 라면 한 입만 많이 해봤죠? 네. 누구한테? 동생한테. 윤수한테? 네. 동생이 그럼 잘 줘요. 그래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그럽네요. 네. 아, 하도 많이 뺏겨서 보통 두 개 끓이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맨날 두 개 먹어요. 아, 네. 어차피 누나한테 아, 몇 젓가락 뺏길 거. 네. 한 개 반 먹는다는 생각으로. 맞아요. 그렇죠. 아, 윤수가 현명하군요. 극한 직업 윤수라고 하시면 있고. 아, 하늘아, 소주 한 병 들고 와서 초인종 누르라고. 이게 뭔가 그 보통 파티 어떻게 초대되면 와인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네, 한 병. 네. 그 느낌으로 소주 한 병 들고 아저씨 삼겹살 구우시는 것 같은데 좋았어요.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곽한울님에게 팽디의 일침. 아저씨 혼자 삼겹살 드 먹을 거면은 문 닫아라. 잠깐만, 아까 아빠 때는 조절을 잘 하셨는데. 네. 주어 수로가 하나도 안 맞고 말이죠. 이게 이거는 문과 감성도 아니고 이과 감성도 아니고 그야말로 9등급 감성 나온 겁니다. 아니, 화나서. 예, 네. 아저씨 혼자 삼겹살 드 먹으실 거면 문 닫아라. 이게 아 이게 그야말로 세미 존댄가요? 반 존댄? 아 이건 존댄도 아니고 반말도 아닌 기분이 더 나쁜 거죠, 그렇죠? 네. 보통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 사이에 그 존댄말과 반말을 살짝 섞었으면은 더 설렌다 이런 게 있는데. 아, 팽디가 아저씨한테는 건 섞었으니까 두 배로 열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아저씨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이것도, 패드립 아니냐고 하시면 있고. 아이쿠. 네. 자, 아저씨 계속 이러실 거면 꿇어라. 라고 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네. 아, 누군가의 아버지이실 수 있는데, 가정의 달에. 아니, 아니, 뭐, 일침을 세게 날리면 일침을 세게 날린다고 뭐라 하시고. 아, 블랙펭귄 가자고 하신 분 있고. 그 아저씨가 베텐 청취자면 어떡할 거냐고. 아이. 이 아저씨가 베텐을 일요일에 들으려고 아. 삼겹살을 굽고 계셨던 거예요. 문 닫고 드실 수 있잖아요. 네. 문 닫아도 층간 내음으로 스며들었던 것 같아. 아, 가장의 무게를 달래기 위해 삼겹살 하나 구웠을 뿐인데. 팽디에게 이렇게 막말을 들어야 되냐고. 죄송해요. 아, 블랙팽서. 라고. 알고 보니 방문서 아니냐고. 세 딸을 먹이기 위해서. 예. 삼겹살을 굽고 있었는데. 상상이 가버렸어. 아, 기러기 생활 어원 8년인데, 내가 왜 이런 막말을 들어야 되냐고. 문 닫고 먹어! 네. 아, 슬프네요. 아, 1년에 한번 간신히 삼겹살 사왔는데. 아니, 왜 그래요? 온갖 상상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한울 씨 한 입 주세요. 네. 나눠 드시고. 네. 어, 아버지가 생각나면 우는 분들 많아요. 울지 마. 슬프다고. 아, 아, 운수 좋은 날이었는데. 아, 그만하세요! 아싸 모릅니까? 아니. 9절까지 가요. 만구. 만구? 네. 네. 만구. 자, 위의현님. 21 삼수생입니다. 작년에는 재수학원 가서 1,500만 원 정도 날려놓고 올해는 돈이 없어 독서실에 다니고 있는데요. 공부가 너무 손에 안 잡혀 문제입니다. 팽디가 정신 좀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고기를 구웠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네. 아, 이 아싸 파수들 또 계속 올리시네요. 아, 운수 좋은 파수들입니다. 와. 자, 지금 또 소혜 씨가 네. 이게 문자가 보통 그 저희 인쇄가 두 줄로 되면 소혜 씨가 손가락 안 긋고 있는데 세 줄 이상이면 이렇게 긁으면서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따로 자 같은 거 드릴까요? 아니요. 자 이렇게 대고 읽으시면. 아니에요. 네. 자 위의현 이름이 좀 뭔가 멋있네요. 그러네. 의현 위의현. 네.
아래의현 혹은 위의현입니다. 자, 재수학원이 1,500만 원이었나요? 진짜. 이게 한 달에 그럼 100만 원 이상이었단 얘기죠? 1년에 1,500이면. 비싼 곳이네요. 아닌가? 오히려 이 정도면 뭐 적당한 건가요? 저도 시세를 잘 몰라서.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기숙학원일 수도 있고요. 네. 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이 없어서 독서실 다니고 계신데요. 그럼 삼수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저는 비용 절감을 좀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위의현님에게 팽디의 일침. 삼수야, 너가 언제까지 삼수일 것 같니? 사수가 되고 싶니? 그러면은. 저 이름이 의현이거든요. 아, 의현아. 의현 언니. 삼수, 이름을 왜? 왜 이름을 전원 얘기 스타일로 막 지어버려요? 이름이 뻔히 써있고, 저희가 지금 이름 멋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왜 삼수를 만드? 이름이 위삼수가 됐잖아요. 네. 이 방송 통해서 팽디가 삼수라고 인증을 해버렸으니까. 이거 친구들, 이 이름 특이해서 위의현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그럼 이제 듣고 다, 야, 삼수야! 다 삼수라고 하고, 삼수란 건 심지어 숨겼을 수도 있는데, 다 알게 되겠네요. 죄송해요. 아, 이거 팽대기 명치 뚫렸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이 정도면 국민 삼수라고. 네. 애칭 획득. 자, 국민 삼수. 아, 군대 가서도 위삼수라고 불릴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아무튼. 일침 드리겠습니다. 의연아, 삼수가 아닌 사수도 할 수 있어 너.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병 위삼수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삼수류 최고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러나 너 삼수 떨어지고 명사수 된다라고 한 거냐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죠? 레드벨벳의 Bad Boy. 그냥 배국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자, 배국가 듣고 2부에 팽텐 돌아오겠습니다. 육수한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 1부 끝났나요? 푼 거야? 기다렸다가? 눈물 겼다. 육양촌. 육수면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예. 그냥 포기하고. 자, 일단 육양촌. 가보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수열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러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톡톡 튀는 캐릭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에 재미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지난주까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네. 손가락으로 읽습니까? 네. 안 틀리려고요. 돋보기 안경 드릴까요? 아니에요. 네. 지금 손 귀엽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 네. 자,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수님의 사연 만나봅니다. 직장 때문에 반년 전에 상경한 직장인입니다. 제게는 룸메이트가 있는데요. 나이가 동갑이지만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하하, 아, 소철아, 이것 좀 봐. 이말년 시리즈 세 편 봤니? 너무 웃겨. 노잼. 그럼 이거. 박페레라고 천명 배우 있는데. 술 취한 연기하는 거. 와, 미쳤어. 노잼. 저는 남을 웃기는데 즐거움을 얻는 사람인데요. 룸메이트 소철이는 절대 웃어주질 않아요. 결국 제 개인기까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픽미 업. 픽미. 성재야, 너 뭐하냐? 안 웃기니? 이거 완전 핫한 노랜데?
아, 이거 내 핑미 춤을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은 아, 네가 처음인 것 같아. 그러면 아, 아무래도 뭐 소철이가 웃어주지 않기 때문에 성재가 속상하기 때문에 너무 웃기고 싶기 때문에 성재야 재미 없어 아, 그만해. 아, 네 취향이 그 성대모사보다는 그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구나. 그 이런 거 어때? 소혜야, 너 서면이 어디 있는지 아니? 서면? 서면? 뭔데?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웃기지? 성재야, 성재야 진짜 진지하게 너무 노잼이야. 그것도 핵노잼. 정말 화가 나니까 저리 좀 비켜줄래? 절대 웃어주지 않는 제 룸메이트. 꼭 룸메이트 소철이를 웃기고 싶습니다. 팽디와 베디가 최강의 개그를 알려주세요. 오늘 왜 제 연기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은데요? 네. 뭘 해도 노잼일 수밖에 없는 대본을 써줬어요. 왜요? 핑미 너무 좋은데요? 뭐가 좋아요? 핑미 이 노래요. 네. 아, 티팅샤의 개인기 말고 눈치를 배우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룸메이트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아, 근데 서면 좀 웃기다고. 네, 서면이 웃기다. 부산 살아야 웃긴 거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소철이랑 네. 네. 아, 이거 성재는 속상하기 때문에 들으니까 약간 웃겼어요. 그래요? 네. 아, 박지성 선수의 그렇군요. 이 뭔가 소혜 씨처럼 네. 사실 지금 이 룸메이트 소철 씨는 잘 안 웃어주는 사람입니다만 네. 소혜 씨는 어지간하면 좀 많이 웃어주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이걸 뭐라 그러죠? 아재 개그?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저도 높은 아재 개그 난이도를 할 줄 알죠. 아, 저도 뭐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예능을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재미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네. 근데 소혜 씨는 어느 포인트에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네. 이상한 데서 갑자기 빵빵 터지고. 아. 네. 뚱인데요? 막 그런 거 갖고 엄청 좋아해요. 네. 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네. 이런 게 바로 세대차겠죠. 네. 아, 네. 네네. 지금 압박 면접 중인가요? 라고 하시면 됐습니다. 아, 채팅창에 저 서울 토박인데 서면에서 웃었음. 소철이가 이상하네. 라고 하시면 됐습니다. 아, 갑자기 분위기 배성재 같다고 하십니다. 갑분배. 갑분배. 그래요. 네. 갑붕싸 써먹으세요. 갑자기 붕어 싸먹고 먹고 싶다. 네, 그 재밌지 않아요? 이게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아니 네. 하나 이렇게 이거 소연 씨가 했으니까 지금 귀여워서 받아들이는 거지. 아, 다른 분이 있으면은 바로 사형이죠. 아 갑붕싸 아 갑붕싸 이러면은 먹으니? 아 이거는 제가 지금 저희 제작진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 보이시죠? 네. 아, 더 이상 커버 못 치겠다고. 네. 소혜야, 미안해. 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좋은데? 네. 아, 갑자기 분위기 사이버대학교 같다고 하시면 있고요. 네. 네. 아, 갑자기 분위기, 아, 사랑의 사이버대학교. 아, CM송으로 갑자기 가는 분도 있어요. 네. 의식의 흐름 이상한 분 많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 자, 어떻게 사연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오늘 먹방, 센 거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 후덕구 달 건 없고. 서울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나나나나나 달라졌네. 바비큐. 사랑의 사이버. 그게 뭐지? 원래 바비큐 씨가 바비큐 멤버잖아. 제일 유명한, 이게 더 유명하긴 해. 아. 기억이 안 나지? 사랑의 사이버 대학. 그리고 사이버 대학. 서울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이게 제일 유명해. 서울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나의 뭐가 달라졌지? 성공시대 시작했다. 대구 사이버 대학은 뭐지? 대구 사이버 대학의 바비킴? 그런가 보다. 어? 갑자기 기억나는 것 같아. 뇌속 한켠에서 갑자기 흔적이 나왔어. 나 왜 모르지? 대금 사이버 대학 이렇게 하잖아요. 영지 사이버 대학인가요? 아까부터 만그라고 해서. 아, 사랑의 사이버 대학. 아, CM송으로 갑자기 가는 분들 있어요. 의식이 흐릅니다. 가쁜 사이버 대학은 라디오 광고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쁜 사이버 대학. 만그.
일단 지인으로 이상한 분 맞네요. 어? 자, 노래 한곡. 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펜타곤의 빛나리. 바로 먹방 하실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우리 제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어줘야 돼. 아. 탈모계의 주제가 이게? 거기는 주제가로가 아니라 금지송이겠죠. 어? 웃으면 안 되지. 이거 빛나리 빛나리 반짝반짝 이거 모르세요? 이 노래가? 아니요. 빈 그거 그 뭐지?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인데. 그 빛나리 빛나리 딴딴딴딴딴 아 왜 까먹었어요? 아 이거 뭐지? 만화야? 네. 반짝반짝반짝 짠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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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세요? 몰라. 그런 말. 짠돌이네? 짠돌이네. 자 들어갈게요. 홈트 하시는 거죠? 어? 홈트 하시는 거예요? 아니, 먹방? 먹방. 바로 들어갈게요. 다 모르시나? 하면 중간에 펜 좀 하면 되니까. 펭귀와 함께하는 일요일 펭텐 먹방과 마시를 함께 입에 수분이 너무 많은 것 같던데 네. 아, 물은 다 먹고 네. 합시다 네. 네. 지금 입이 축축해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펭귀와 함께하는 일요일 펭텐 먹방과 마시를 함께 해주세요 펭텐이지 팽팽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아 입이 지금 가글 중이냐고 하셨어요 네 지금 침이 고였어요. 펭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먹방과 맛실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바로 편의점을 덜어라! 네. 아, 여러분 그 펭디가 입에 수분이 가득한 이유는 아, 물을 마셔서기도 하지만 지금 침이 장난 아니에요. 네. 지금 이번은 저희가 스페셜 편의점을 털어랍니다.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펭디가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스페셜하게 편의점을 좀 벗어나봤습니다. 아, 바닷가로 혼밥과 혼술에 능한 배팬 청취자들을 초대합니다. 어, 커뮤니티에서 정말 유명한 레전드 톡이 있죠. 아, 숭어를 좋아하는 혼술남과 친절한 배달 횟집 주인의 대화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대화. 예. 오늘 시식해볼 스페셜 메뉴는 숭어회입니다. 네네네네. 아, 펭디가 오늘 그 숭어회 먹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주부터 텐션이 장난 아니었어요. 지난주부터 엄청 업돼 있었는데. 와우. 네, 채팅창에 숭어 배달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배달이 됐습니다. 네. 아, 평소에 펭디가 굉장히 어른 입맛, 네. 네, 20세기 입맛인데요. 네, 회도 좋아하나요? 아, 저 진짜 회 좋아하는데 근데 숭어회가 무슨 맛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광어, 농어 네. 아니면 연어 뭐 이런 거를 항상 시키면 먹었던 것 같아요. 어, 갑숭싸라고. 아, 숭어 싸만 거라고 하시면 됐고. 갑숭싸? 그게 뭐야? 그냥 몰라요, 이분들. 네. 거제도에서 당일 산지 직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거제도요? 네. 어, 와. 저기 그 입에 뭐 이렇게 방습제 같은 거 물고 갈래요, 오늘? 침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치과에서 그 석션 있죠? 석션 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진 아니잖아요. 아, 정말 지금 수분 느낌이 확 나요. 네. 아, 숭어 사이버 대학이라고. 12절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아, 네. 진짜. 턱받이하고 하자고 하신 분인데요? 네. 아니에요. 자, 회를 최근에 누구랑 먹어봤습니까? 회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꽃게를 먹었었는데, 회는 안 먹었어요. 아, 자, 아무튼. 오늘 같은 특별한 메뉴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범위를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펭디가 오랜만에 회 먹는 날입니다. 와우. 자, 숭어 배달 되나요? 해가지고 저희가 거제에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네. 어우.
자, 침 좀 예. 처리해 주시고요. 와우, 와우, 와우. 네, 묘사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하양색 스티로폼. 스티로폼. 스티로폼, 스티로폼 아니고요. 스티로폼. 스티로폼. 네, 그게 거기에 들어있어요, 지금. 저 소리, 이 소리 아시죠? 이 소리 아시죠? 네. 네, 제가 개봉해 보겠습니다. 스티로폼까지 ASMR 할 필요는 없어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알겠어요. 예. 택배 딸 때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을 테니까. 예. 자, 엽니다. 와우, 지금 여기 안에 포장지가 되어 있네요. 비닐, 회색, 그 아이스, 뭐라 하죠? 은색이라고 하죠? 네. 은박, 은색. 은박. 은박 포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 회색이라고 하다니 예체능 느낌이 안 나네요. 어, 지금 냄새는, 냄새는 안 나고요. 아직, 여기, 어, 회가 딱 여기 들어있어요. 보리숭어회? 보리숭어군요. 네, 어, 그리고 여기 쌈 싸먹을 수 있도록 이것도 들어있어요. 야. 깻잎과 상추와 생와사비, 그리고 네. 회간장. 여러분, 그 라디오 방송 사상 최초의 숭어회 배달 와. 방송입니다. 편고추. 오, 네. 오늘 회 뜨는 것부터 보여주나요? 라고 하시면 그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생략을 하고. 이게 찍어먹는 양념들이 많이 왔네요. 네. 초고추장, 쌈장, 생와사비, 편고추, 편마늘, 회간장이 있어요. 캬, 다양하네요. 이야, 대박이다요. 네. 자, 채소를 좀 세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 채팅창에 지금 아, 소주 들고 문 똑똑 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SBS 로비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막내야 소주 가져와라라고 하시면 있고 소혜야 좋은 말할 때 문 닫아라라고 했습니다. 어우, 지금 깻잎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자, 그리고 메인 디쉬. 네. 회를 개봉하겠습니다. 네, 회를 개봉하겠습니다. 청아 부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아까 소혜 씨가 회색이라고 치면 은박 포장을 벗기고 있고요. 네, 어우, 시원해요. 당연하죠. 얼음이 들어있죠? 네. 네. 아이스 포장. 비명을 지렀습니다. 자자자자. 방금 뭔가요, 근데 비명 지른 이유가? 그냥 보여서 회가. 자, 이거 얼마치인가요? 10,000원어치인가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좀 넘습니다, 여러분. 네. 10,000원 좀 넘게 저희가 포장 배달했고요. 거제 자연산 숭어라고 써있어요. 지금 아직 포장이, 포장이 아주 많네요. 산오징어도 한번 먹어보고 전어도 먹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메인 디시 숭어로만 결정을 했습니다. 듣는 소리가 좀 우악스럽네요. 자, 와우! 오! 지금 숭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썰어져 있어요. 네. 소리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저희 접속자분들께만 회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침 제 스피드에서 흐르륵 소리가 이렇게 나죠? 영롱한 밑갈. 네. 크, 예쁩니다. 맛있겠다. 뭐 지금 닭 열어볼까요? 아니면 일단 편고추, 편마늘. 네. 열고요. 소혜 씨도 좀 열어주시죠. 저는 세간장을 뜯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에 스튜디오 쓰는 분들이 없죠. 다행히. 어, 뭐야. 아 갑숭싸. 갑자기 숭어 싸먹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고추냉이. 회간장을 고추냉이에다가 부어도 되고 어떻게 할까요? 취향대로. 네, 부어볼게요. 갑숭쌈. 자, 저는 쌈장. 그리고 초고추장 필요한가요? 고추장. 초고추장도 네. 한번 찍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간장은 한 번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아, 속고 소의 대본에 회간장 뿌려. 많이 흘렸나요? 들킴. 젓가락을 준비해 주십시오. 네. 오, 지금 향이 라디오 스튜디오에선 전례 없던 전대미문의 향이 나고 있어서 지금 위가 춤을 추네요, 제 뱃속에서. 지금 거제도에 온 느낌이에요. 아주 작게 저희가 시켜놨고요. 지금 저희 바다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아, 속보. 이국주 편의점에서 소주 구입이라고. 아, 오시나요? 어, 냄새 너무 좋아. 와, 고문이네 고문이라고 하시고. 자, 아이스팩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 넘긴 소리 한번 들어보자고. 네. 뭐 마신 거 아니죠, 지금? 물. 아니에요. 자. 자, 그렇죠? 모든 세팅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일단 소의 취향대로 한 쌈 해보시죠. 저는 일단 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그렇죠. 간장에 조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고추냉이 제가 조금 해체할게요. 네. 아주 이 영롱한 빛깔 좀 보세요, 여러분. 마치 한우 같네요. 아니, 숨어보고 한우라고 하는 건 무슨 표현력이에요? 아니, 빨간 부분이. 예, 소의 성장 보양식, 숭어회. 고추냉이 간장만 살짝 찍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횡성숭어인가요? 뭐 좀 있고. 진짜 너무 고소해요. 오, 이렇게 고소하네요. 아, 고소해요? 네, 고소하네요. 녹나요? 네, 아, 그리고 이게 되게 통통하네요. 그래서 씹는 맛이 아주 좋아요. 입안은 지금 제가 회예요, 회. 입안이 회라고요? 네.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좀 해석 좀. 네. 와. 진짜 쫀득쫀득한데 녹네요. 그쵸. 씹으니까. 네. 아, 방금 혓바닥 씹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입안이 회죠. 이거 다 드셔봐야 알 수 있어요. 보통 그럴 때 입안이 바다라고 하지 않나요? 입안이, 제 입안이 지금 동해바다가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 입안이 회예요. 그러니까 혀 먹은 거 아니냐고 하죠. 아, 입안이 거제바다라고 정정해 보시죠. 아, 입안이 거제바다 같네요. 그렇죠. 네. 거제바다가 제 입안에 들어왔어요. 네. 이래야 되는 건데, 제 입안이 회예요. 아, 9등급 감성 잘 들었다고? 아니, 입 안에 지금 회가 있는 것 같아서 회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 팽장금의 표현력이군요. 네. 네. 아, 입안이 물반 회반. 네. 입안이 물반 고기반. 네. 자, 이번엔 초고추장인가요? 네. 소희 씨가 회 먹을 줄 아네요. 이 쌈을 바로 싸지 않고. 아, 진짜 이거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회를 먹고 껌이라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아, 쫄깃쫄깃하다는 걸 그만큼 표현한 건가요? 네. 하, 이거 해석하기 쉽지 않네요. 진짜 부드러워요. 네. 저도 완전... 정말 너무 맛있네요. 네. 네. 아까 저희가 그 숭어톡을, 네. 네. 숭카우톡을 소혜 씨한테 보여줬는데 소혜 씨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네. 그 감성 이해했죠? 네, 완전 이해했어요. 네. 이러니까 이분이 밤마다 숭어를 만원어치를 찾은 거예요. 네. 낚시 가고 싶네요. 네. 아, 속보. 숭어 이퀄 껌. 저도 초장. 맛있죠? 진짜 맛있다. 아, 와. 와. 아, 속보. 소의 도시어부 출연 결정이라고. 아,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잡는 게 힘들어요, 그게. 먹는 네,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네네. 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아, 제가 쌈 싸드릴까요? 아, 소희 씨 스타일대로 네. 한번 싸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눈을 왜요? 감아야 되죠? 불안하게? 쌈 싸는 걸 눈 감고 봐야 돼요? 네. 눈 감아주세요. 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추냉이 좋아하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쌈장 향이 괜찮던데. 네. 네. 뭐, 소혜 씨는 좋아하는 스타일로 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싼 대로 눈을 안 뜨고 바로 먹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 회 좀 많이 넣어주시고. 알겠어요. 자, 아, 뭐 실제로 눈을 가리거나 할 필요는 없죠? 예. 네. 제가 눈이 좀 작아서 눈을 감으나 뜨나 사실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합니다. 네. 쌈장이라고 하셨죠? 뭐 좋은 대로 주세요. 네. 네. 권하는 대로 먹겠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아.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래 걸리네요. 자, 갑니다. 네. 네. 어떻게? 네. 자, 이제 입속으로 아, 넣어주시겠다고요? 네. 자. 좀 불안한데? 잠깐만. 제가 손으로 한번 네. 검증하면 안 될까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드셔보세요. 아니, 그냥 눈 뜨세요. 네. 네. 아, 이거 무생채예요. 자, 아, 이제 드셔보세요. 네. 네. 아, 까나페인가요? 위에 얹기만 했네요. 네. 제 비염 치료 때문에 저 비염 네. 지난주까지 해서 다 났어요. 아, 감기 걸리셨길래. 오, 지금 특히 언밸런스하게 오른쪽 코만 지금 뻥 뚫려가지고 그거 아세요? 한쪽 코만 뚫리면 아픈 거? 숨 쉴 때? 아, 지금 제가 그 추한 모습 우세요?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어, 잠깐만. 아까 그 와사비 다 어디 갔어? 아까 이따만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모친에게 다 어디 갔습니까? 와, 이만큼 또 제가 흘렸네요. 저기 네. 그 휴지 좀. 괜찮으세요? 아, 이거 우리 메인작가 계속 코 풀어서 이만큼 아까 새 거 했는데. 여기 이렇게. 어, 지금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초고추장이 여기 딱 찍혀 있거든요. 아, 입술에? 네. 네, 됐습니다. 어. 아까 먹었던 그 숭어의 영롱한 맛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성재 우는 사이에 소의 맛이 가자고 하신 분이 있어서 소의 맛이. 나는 오늘 두 개의 눈물을 보았다. 숭어의 눈물, 배성재 오라버니의 눈물. 나는 기뻤다. 아, 펭가 인성보소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너무 독하네. 제가 사실 그 와사비, 고추냉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찍어 먹는 편인데도, 그리고 코 이렇게 뚫리는 걸 좋아해요, 사실. 네. 그 좀 싸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도, 아. 방금 거는 너무 셌다. 아, 그래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네. 싶은 게, 네. 설마 이게. 네. 팽디만의 그 만행은 아닐 것 같다. 우리 작가들이 아. 혹시 손을 댄 게 아닌가. 제작진이 제가 눈 감고 있는 동안 네. 아, 불량스러운 맹세하지 마시고요. 네. 보기 안 좋네요.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부받은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 손이 움직였어요. 아,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답삼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 네. 지금 고추냉이가 없어요. 제 거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쌈을 원래 괜찮아요. 뭘?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아. 네. 힘들어. 자, 제작진도 좀 먹어야 되는데 지금 와사비가 없어요. 저한테 다 집어넣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저 사실 눈을 떴는데 위에 까나페처럼 살짝 얹은 게 있어서 저 정도면 뭐 네. 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 밑에 숨긴 겁니까? 네. 혹시 몰라서 또 보실까봐 위에 초고추장으로 더 덮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 세 단계로 부비트랩에다가 또 페이크가 하나 있었군요. 네. 펜과 큰 그림 보소라고 저 정도는 암살이라고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네.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니, 야, 아까 이만큼 있었잖아, 이거.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어디 갔어? 근데 아까 살찌 넣는 것만큼 넣었어. 그게 크구나, 나 생각했어. 아, 나 어지간한 와사비 테러에 그렇게 세게 안 나는데. 그만 줄 알았는데 계속 넣었어. 한 세 번 넣었어. 살찌랑 똑같이, 아니. 좀 과한데, 나 우리 아나운스팀 그 100만원짜리 주유권 가지고 송년회 때
와사비랑 식초 넣고 식초는 그 물 마시기 했는데 우승했거든. 참아가지고. 너무. 나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보통 한 세 번 정도 하면은 넘어가거든. 열 번 했는데 안 넘어가 계속 살아 있어가지고. 소혜가 독하네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제가 그 기준을 잘 몰랐나 봐요. 죄송해요. 와 거의 독을 탔어 나한테.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든 한 더 넣을까 할 때 계속 넣으면 안 돼. 아니야. 오, 좀 속쓰려.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자, 또 클로징. 캐주얼 하겠습니다. 지금 와사비 향이 계속 지금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데. 죄송해요. 자, 지금 그 제 위액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속도 좀 쓰리고 숨 쉴 때마다 지금 그 기도와 식도에 와사비 향이 가득합니다. 아,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 원망이 가득하세요. 네, 네. 언젠간 봅시다. 네. 다음 MP 때 네. 네. 과연 펭선전이 성인이잖아요. 네. 네. 저도 하드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게 광고 듣고 왔는데 배성재 살아있네. 그런 느낌이 있고 지금 그 네 이 숭어화제의 네. 최후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제 입안이 그냥 와사비예요. 죄송해요. 네. 아까 그 맛이가 틀린 게 아니네요. 자, 오늘 어떻게 노래 들을까요? 안 듣고.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5월 13일 일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인사는 팽디가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꿈꾸세요. 자, 코가 커서 살았다고 하신 분 있고. 여기 와사비가. 와사비 여기 왜 떨어져 있는 거야? 내 코에서 나온 거 아니지? 설마요. 근데 진짜 맛있다. 나도 모르게 두 점이 집혔네. 빨리 꺼. 인사. 뭐 마실 건 없어? 네. 물. 콜라. 고추 되게 맵다. 그래요? 고추도 넣었는데. 마늘도 완전 넣었어. 이거 하나 먹어도. 근데 속이. 죄송해요. 속에 불이 나고 있어. 먹어보고 싶어. 먹어. 먹어. 이게 회식이야. 꺼요? 이게 뭐야? 그러고? 여러분. 이분들도 좀 보셔야지. 순카우토. 아니 뭐 회만 한번 보여드리고 먹는 모습까지 보이시고. 소혜가 한 점 줘.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요. 너 말고. 아니 이거 카메라에. 오바를 해. 난 좀. 자 이렇게 차례가 돼가지고. 뭐 찍어드릴까요? 간장? 김치국 오지고요. 오빠 나 화장실 좀 좀. 아. 아파서 그래. 먹고 살아나 먹고. 진짜 맛있다. 무가 너무 많다 근데. 깔려있는 무가. 변덕규가 많이 썰었네. 먹여드린 게 아니라 그냥 빛깔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입으로 봐. 입 벌린 사람 누구야? 입 벌린 사람 자수해. 입 다 입 벌렸을 것 같아. 안녕. 여러분, 제작진이 밥 먹는 시간입니다. 아, 콧소리. 여러분, 안녕. 제작진은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 먹겠대요.
생방 때문에요. 근데 이거 까맣게도 맛있었어요. 아, 속쓰려. 죄송해요.